보시죠. 뭐. 제가 좀 네.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고 좀 잘 놀 것 같은데요. 의외로 좀 조선 여자 같은 그런 옛날 사고 방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생각도 노면...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생각조차 해서 네. 우리 그 노미 언니 네. 그 네. 조선 여성들은 다 그렇게 일선 단신이 그렇죠. 우리 오히려 저 네. 과거에는 조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좀 성문화가 좀 예, 여성들 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조선 시대 때 오면서부터는 여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조신해야 되고. 예, 네, 절대 특히 결혼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와도 눈을 마주쳐서 안 될 정도로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열려문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정도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여성들은 굉장히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도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좀 예, 중년 이후에 어떤 여성들은 아직도 부모님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. 순결하고 조신하고 참한 여성으로 자라기를. 하지만 내적으로는 나의 어떤 본능적으로는 어떤 모든 사람이 다 욕구가 있거든요. 네. 아,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우리가 숨기고 참을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끓고 있는 네. 그 나만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을 지금 좀 마음껏 표현을 하자. 그렇기 네. 때문에 우리 박창비 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떤 엄마의 교육을 전 잘 네.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교육을 받아. 네. 그런 느낌. 전에랑 일맥상통하네요. 혼자 닫혀 있다고 했는데. 생각도 안 된다면. 네, 박창미 씨 의상이 연료 의상이잖아요. 아주 열이 나가지고 붉은색으로. 네. 네. 아, 그렇군요. 연료들은 다 저렇게 입어야 돼. 자,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다른 이성 친구와의 각별한 상황까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과 네. 토론을 해봤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노미경 선생님 좀 정리해 주세요. 네,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네. 저도 이제 고향이 워낙 또 시골이고 그러니까 시골 친구들은 원래 학교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가깝고. 근데 그 친구를 보면 느껴져요. 아, 저 남자친구가 그 사이에 정말 멋진 남자로 지금 내 모습에 나타나는구나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.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라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네. 그 이상의 어떤 관계로는 쉽지는 않죠.